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의 미시다 옥 선생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여러분께 월요 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뭐 드라이버, 그 다음에 아이언셋, 웨지, 다양하게 뭐 어떤 앱이라든지 다양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최초로 샤프트에 대한 리뷰입니다. 샤프트, 뭐 그냥 골프채에 꽂혀 있는 걸 샤프트라고 하잖아요. 작대기. 그런데 그 샤프트에 엄청난 녀석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오늘 전체 클럽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샤프트에서도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의 수인 이병 골프학교.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녀석들입니다. 네, 이 샤프트의 이름은요 온오프사에서 가장 높은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로디오라는 라인에서 생산된 NP 샤프트라는 친구들인데요. NP라는 건 나노 플러스입니다. 뭐 나노는 초미리 밉자 막 그거보다 더 작은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거에 플러스 더 훨씬 더 집약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샤프트라는 뜻인데요. 한번 좀 모양을 좀 대충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얘들이 제가 왜 샤프트 리뷰를 하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쉽게 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면 리뷰를 안 해요. 그런데 여기 쫙 이제 앞쪽으로 내려오잖아요. 스펙이 밑에 달려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뭐 NP4L, 뭐 NP4H, NP3H 이런 식으로 영문과 숫자가 혼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샤프트들은 중간 쪽에 그러한 이름들이 붙어 있는데요. 이 NP 시리즈 샤프트는 아래쪽에 그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앞에 있는 숫자가 아주 압권입니다. 4는요 40g대 샤프트라는 거고요. 3은 30g대 샤프트라는 건데 에? 샤프트가 40g대 30g대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진짜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4라고 써있는 이 친구들은요 헤드스피드가 90마일에서 100마일까지 버틸 수 있는 경량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30g대 가지고 있는 이 샤프트는요 뭐 헤드스피드가 90마일 이상 안되고 80마일 되더라도 내 스타일에 맞게끔 아주 가벼운 경량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강도를 찾아드릴 수 있는 굉장히 세분화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또한 세분화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샤프트라는 겁니다. 1970년대에 다이와에서 제일 먼저 만든 게 카본 낚싯대래요. 피싱 라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정말 경량이어야 되고 물고기를 잡아 올릴 때 막 끊어지지 않고 쭉 부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 기술이 샤프트에 채택이 돼서 가장 우리가 다이와 테크놀로지 하면은 글쎄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이와가 왜 유명하냐면 다이와는 최초로 골프채에 카본이라는 소재를 소개한 게 다이와예요. 그래서 다이와라는 회사가 유명해진 겁니다. 뭐 우리가 카본, 뭐 그라파이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골프 용품 시장에 가장 먼저 그 기술을 도입한 게 다이와이기 때문에 다이와 테크놀로지라는 그러한 기술은 그 어떤 회사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기술이 채택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 상위 레벨의 라인에 최고로 기술이 집약된, 근데 좀 비싸요. 그런 기술이 집약된 샤프트가 바로 이 NP 시리즈 샤프트입니다. 그럼 샤프트는 이제 충분히 보셨으니까 제가 클럽하고 결합된 그러한 디자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드라이버는요 NP 시리즈 샤프트에서도 NP4L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g대 L 이라는 건 킥포인트가 로우 포인트라는 거예요. 아래쪽에 놓여 있는 성능의 샤프트고요. 그래서 조금 무거운 편이고 그 다음에 NP4M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미들 킥이라고 해서 뭐 높이도 조절할 수 있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조절할 수 있는 요즘에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NP4M 인데 M은 뭐 상급자라든지 중상급자, 초급자도 쓸 수 있는 두루두루 쓸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샤프트고요. NP4H는 하이킥이에요. 그리고 헤드는요 로디오 헤드인데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은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샤프트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에 로디오 클럽에 대해서 이 샤프트 끼어져 있는 이 클럽 채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 페어웨이 우드하고 유틸리티 클럽까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사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클럽 라인은 대중화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클럽은 아니에요. 샤프트 하나의 가격이 100만 원입니다.
샤프트 하나에 100만 원이고 이 헤드 하나에 가격이 12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클럽을 전체적으로 조립을 하려면 한 200만 원에서 22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꽤 드라이버로서 200만 원이면은 소장 가치는 있으나 그냥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클럽의 라인은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라이버를 소개해 드릴 때는 이 뭐에서 뭐 페룰이라든지 독특하게 디자인된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샤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나노 플러스라는 기술은요 이게 보통 샤프트를 딱 잘라보면 1mm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20장의 시트를 압축을 시켜가지고 균일한 두께로 말아내는 기술이 이 다이와 테크놀로지의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보세요. 어디는 가늘고 어디는 두껍고 하면 우리 보통 골프공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소금물에다 띄워가지고 이 어디가 중심점인지 보통 라인 그리는 게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데 샤프트도 마찬가지로 어디는 두껍게 말리고 어디는 얇게 말리면 여러분들이 쳤는데 정말 이 정도면 똑바로 날아가야 되는데 이 균등하게 말려있질 않으니까 예상치 않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샤프트의 기술은 얼마나 그 시트가 균일한 두께로 우리가 원하는 1mm의 두께에 말 수 있느냐 그게 기술인데 다이와 테크놀로지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쳐보면 느낌적으로 막 뒤틀려서 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사이드 블로우로 세게 치지 않아도 오른손 저 치고 딱 밀면 그냥 쭉 밀고 나가는 이 강직함? 우직함? 그게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느끼지 않으세요? 전에 제가 썼던 뭐 MP518이라든지 아니면은 MP617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꺾이는 각도들이 크잖아요. 근데 얘는 우직하게 밀고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샤프트 강도를 맞췄어요. 제가 보통 제가 쓰는 힘보다 한 단계 정도 아니면 두 단계 정도 낮게 쓰는 편인데 이걸 한번 제 스피드에 맞춰서 한번 맞춰봤어요. 그랬더니 저쳐 이렇게 치면 꺾이는 라인 자체가 요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힘을 쓰면 쓰는 대로 다 받아주는 뭔가 이거 치면 튀어나올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은 상당히 적어요. 그리고 볼 탄도도 지금 뭐 사실 그 올라가는 각도가 발사각이 11.7도인데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9도 막 8도로 올라가도 힘센 사람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사각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발사각은 절대 비교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세게 치지 않았는데 볼 스피드가 한 67mps 정도 나오네요. 그런데 20 거리는 한 240 정도. 그럼 조금 더 세게 쳐볼까요? 자, 저 쳐서 조금 더 세게 때려봤습니다. 치는 순간에 좀 스피드를 한번 올려봤는데 사실 지금 느낌적으로는 다른 클럽이었으면 약간 왼쪽으로 확 감기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한 69까지도 올릴 수 있는 제가 때리면 때리는 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 나노 플러스 샤프트입니다. 사실 제가 이거 뭐라고 이걸 갖다가 소개하는데 그렇게 뜸을 들였겠어요. 뭐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돈값을 하는 그런 샤프트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샤프트의 가장 큰 특징은 일본에서 도레이 T-1100G라는 소재가 있대요. 항공 우주에 쓸 수 있는 항공 우주는 굉장히 소재가 가벼워야 되고 단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에서도 그 소재를 이렇게 조각조각 해가지고 이 샤프트 끝부분과 샤프트 헤드 부분을 그쪽만 말아가지고 좀 강도를 조절하는 식으로 썼는데 이 NP 시리즈는요 전체를 그 시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조금씩 띄어서 붙이고 띄어서 붙인 걸 이거는 아예 통으로 말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반 시트를 말고 그 도레이 T-1100G라는 시트까지 말아서 돈으로 그냥 바른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벼운 건 당연히 가벼워질 수밖에 없고 일반 시트보다는 T-1100G라는 게 가벼운 소재인 건 분명한데 그걸 전체로 일반적인 무게가 나가는 것보다 줄였기 때문에 40g대에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40g 야 지금 이런 숫자를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보통 그 샤프트할 때 너 몇 그램 됐어? 나 50g 야 네가 나이가 몇인데 50g 됐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와 이 40g대 얘기하고 있고 좀 이따 보여드릴 클럽에서는 30g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클럽이 가벼워져. 클럽이 가벼워지면 헤드 스피드가 빨라지겠어요? 안 빨라지겠어요? 당연히 빨라지죠. 지금 보면 뭐 한 47 정도 나오는데 물론 제가 더 세게 치면 그거보다 더 나올 수는 있지만 제가 평소에 치는 것보다 한 1, 2 정도가 더 나오거든요. 그런데 비싼 소재를 썼으니까 여기서 딱 보고
이런 식으로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구 휘둘러도 사실은 이런 스윙이 굉장히 위험한 스윙이기도 해요. 일반적인 샤프트는요, 약간씩 균등하게 말아져 있지는 않은 애들은 확 때리면 확 뒤틀리면서 공이 쭉 벗어납니다. 근데 저는 온오프 클럽에서는 그런 샤프트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고급 소재도 사용을 했고 무게도 줄였고 여러분들이 클럽을 들 때 이 10g, 20g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이언 샤프트도 뭐 850 쓰냐, 950 쓰냐, 뭐 5.5 쓰냐, 6.0 쓰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10g이 굉장한, 여기서의 무게는 10g이지만 휘둘렀을 때 원심력에 붙은 10g은 무겁단 말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40g대로 만들어졌다는 게 정말 압도적으로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4L이라는 게 가장 그래도 그 중에서 무거운 샤프트인데, 4L이지만 53g짜리 샤프트고 그 다음 바로 4M, 뭐 4H로 갈수록 49, 45g으로 진짜 40g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쳐보면 한 100에서 110마일까지는 이 클럽이 버티는데, 골프 선수들이 110마일만 치는 선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120마일. 그래서 연말에 5L, OH, OM이라는 샤프트가 추가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50g대겠죠. 근데 선수들이 보통 투어 프로들이 몇 g대 쳐요? 70g대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g을 가볍게 하고 강도는 똑같게, 심지어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이 NP 시리즈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NP518 그리고 NP617 뭐 전체적인 아이언 샤프트들 온오프에 있어서의 다이와 테크놀로지는 무조건 믿어요. 무조건 사세요, 무조건 사세요 하는 건 그만큼 믿음이 가기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그냥 좋은 거 쓰세요. 그렇게 하는 거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샤프트는 좀 금액이 비싸지만 어떤 분들이 쓸 수 있냐면 뭐 좀 스탁 샤프트, 그러니까 대중화된 그런 샤프트를 쓰는데 나만의 힘에서 카테고리를 나눠서 좀 정확히 볼 탄도 좀 조절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샤프트를 선택을 하고 싶다라는 거에 최적화된 샤프트. 이 핑크색은 물론 핑크색도 4가 나오지만 3이거든요. 3H예요. 그러면 가장 약한 클럽이에요. 가장 가볍고 가장 킥 포인트도 위쪽에 있는 클럽이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글쎄 이거는 확 흔들림이 약간 느껴지는데 어느 정도까지 버텨주는지 한번 쳐볼게요. 옆에 보고 좋죠? 약간 이거는 밀리네요. 그죠? 약간 우측으로 밀려요. 왜냐면 제가 순간 치는 동작에서 이 샤프트는 저한테 맞는 건 아닌 거예요. 저는 딱 때린다고 했더니 들어올까 말까 들어올까 말까 하다가 우측으로 살짝 밀리는, 다시 한번 보고 제가 이건 조정해서 때리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때요? 쭉쭉쭉 들어올려다가 싹 밀리죠? 그러니까 오히려 무거워서 공 못 가져오는 분들은 이렇게 킥포인트 좋은 가벼운 걸로 탁 쳐서 가지고 들어오는, 그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저는 스타트 할 때 샤프트가 확 꺾였는데 킥포인트가 높으니까 얼마나 킥이 세겠어요. 근데 힘없는 분들은 가볍고 마지막에 딱 때려주는 그런 걸로 사용을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거리를 때릴 수가 있는 거죠. 왜? 휘어졌다가 팡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근데 저는 아무래도 좀 최고 스피드는 아니지만 그렇게 멀리 치는 골퍼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게 치는 골퍼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부드러운 건 늦게 따라오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오히려 선택권 없이 그냥 레귤러 쓰세요 라고 했던 분들에게는 세분화시켜서 그분들 특징에 맞는 샤프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나한테 맞는 이 피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만의 클럽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언을 갖다가 이런 비싼 샤프트를 모두 꽂는다는 거는 정말 선수가 아니고서는 모르겠지만 드라이버는 한 방 잘못 나가면 뭐 드라이버는 쇼 그리고 뭐 퍼터는 돈 그러는데 드라이버가 사실은 돈이에요. 티샷 잘못 나가면 절대 스코어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라인도 있다. 30g대면요 보통 여성분들 스탁 샤프트가 저게 몇 g일까요? 39g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가벼운 거예요. 30g 중반이니까. 그만큼 가볍고 내구성은 강하게도 할 수 있고 부드럽게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세분화된 라인을 만들어 놓은 게 이 NP 시리즈 샤프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이 NP 시리즈 샤프트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첫 번째, 이 로디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로디오는
그러니까 온오프사에 제가 뭐 계약 프로는 아니에요. 그런데 채널 특성상 아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 프리미엄 라인을 소개하는 게 맞나?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는 딜레마가 좀 있어서 지금 한 2주 정도 텀이 있었는데요. 소개하는 거죠 뭐. 지금 대중화된 클럽 되게 소개 많이 했잖아요. MP518, 그 다음에 FF247, 뭐 MP617 다 소개를 했었는데 이 라인은 스탁샤프트라고 해서 그냥 공장에서 찍혀져서 나온 그 샤프트로 만족할 수 없는 분들이 나에게 정말 맞춰서 만들고 싶다. 나에게 맞는 드라이버를 선택하고 싶다. 샤프트를 선택하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최적화된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무게가 50g, 60g, 70g 되면 제가 소개하겠습니까? 안 해요. 전 특징이 없는 건 소개를 안 해요. 다른 것보다 뭐가 좋다라는 걸 저는 증명할 수가 없는데 근데 가벼운데 버텨줘. 그리고 심지어 볼 스피드, 헤드 스피드도 멀리 나와. 왜? 가벼우니까. 그래서 이건 제 드라이버 가장 40g대 라인, 실제로는 53g이라고 했습니다. 그 라인에서 맞는 거고. 그리고 이 피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피팅을 하냐면요. 아, 밑에 써 있잖아요. 이 스펙이. 근데 이거를 가려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피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딱 주는 거죠. 어떤 게 제일 편합니까? 라는 느낌도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이거 S 그럼 나 세게 때려볼까?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내 스윙으로 때려본다는 거예요. 맛보듯이 이런 맛이네. 그런 것처럼 이 샤프트는 어떤 느낌일까? 내 스윙으로 때려보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거 70g대 S 아니 X입니다. 그러면 얼굴 표정부터 커지면서 세게 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팅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딱 가려놓고 평소대로 쳐보세요 하면 무슨 맛일까? 맛을 한번 볼까? 저쳐 때려서 쭉 한번 보는 거예요. 이런 맛인데 굉장히 편한데요? 그래서 계속 바꿔가면서 치다가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피팅을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데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건 뭐 기성체라면 다이와 테크놀로지가 채택된 이 NP 시리즈, 그러니까 로디오예요. 로디오라는 브랜드에서는 정말 로디오 클럽 자체가 그냥 기성품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피팅 전문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피팅 전문 라인이기 때문에 정말 골프를 사랑하는 분, 골프 클럽에 대해서 애착이 강한 분들은 얼마든지 시도해볼 수 있는 라인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언도 피팅, 유틸리티도 피팅, 페어웨이 우드도 피팅, 드라이버도 피팅, 모조리 다 피팅을 기준으로 한 그런 클럽입니다. 제가 샤프트 리뷰에 대해서는 뭐 할 기회가 있기는 있었지만 그 차이점을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안 했던 적이 있는데 얘는 뭐 정말 강조할 만하네요. 그러니까 맞춤형이잖아요. 진짜 피팅으로서의 맞춤형인데 제가 늘 추구하는 게 뭐예요? 저는 이제 나이 들어서 힘도 없고 그래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선배님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래파이트 샤프트 최고. 뭐 내 힘이 뭐가 중요해? 내가 힘 덜 쓰고 가서 딱 때리면 지가 샤프트의 능력으로서 받아주는 게 훨씬 중요하지. 내가 세게만 쳐가지고 쉴 것 같으면 뭐하러 이렇죠? 쇠몽둥이로 치지. 이런 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FF247, MP518, MP617 모조리 훌륭한 라인이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욕심을 내신다면 최상위 레벨인 로디오를 만날 수 있어요. 로디오는 뭐 제가 나중에 다음 주쯤에 소개를 할 때 이 로디오 브랜드가 뭐고 여기에 있는 이 벌 모양이 뭘 뜻하고 뭐 별의별 걸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로디오사에서 제작이 된 그러니까 온오프라는 회사의 로디오 라인이에요. 제일 상위 라인. 거기에서 완전 가벼운데 가볍게 만든 거는 완전 비싼 소재를 전체적으로 다 이 샤프트에 말았다는 거 그거를 소개를 해드리고 더 중요한 건 가볍지만 강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훨씬 큰 헤드스피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샤프트가 나왔다라는 거를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은 제가 이 클럽을 받은 지가 한 3주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필드에 미치다 시간에서 지금 아마 이 클럽을 사용하는 걸 보고 계실 거예요. 테스트도 해보고 정말 테스트를 많이 했어요. 왜? 기성품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전 시리즈부터 쳐봤거든요. 그런데 이 클럽은 제가 쳐보지 않은 상태에서 리뷰를 한다?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 쳐보고 번갈아 가면서 쳐보고 그렇게 테스트를 해봤더니 상당히 매력이 있다. 다만 제가 추천하는 건 여러분들이 때렸을 때 이 정도면 좋다라는 것보다 한 단계 소프트한 걸 갔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보면은 NP4L이잖아요. 로우 포인트. 저는 M 포인트가 저한테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피팅을 하실 때 무조건 힘으로 세게 때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편하게 쳤다면 상관없지만 그 정말 세게 친 것 같다. 오늘 내 피팅한다고 해서 평소보다 세게 친 것 같다. 그러면 반드시 한 단계 또는 두 단계까지 밑으로 부드러운 걸로 맞추시는 게 좋지
와, 무조건 세게 친 걸로 맞추시는 거는 피팅에서는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뭐 피팅이 먼저냐 스윙이 먼저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걸 쫓아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비싼 거를 피팅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좀 스윙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 샤프트 정말 획기적입니다. 굉장히 고가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샤프트. 그리고 온오프에선 온오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간급의 라보스펙 최상위 피팅 브랜드인 로디오라는 브랜드가 있다 라는 거를 최초로 제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주쯤에는 이 드라이버 전체 헤드까지 해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이걸 전체적으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 클럽 전체를 맞추는데 어떠한 특징이 있는 헤드를 고르는 게 좋은지 다양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소개해 드린 로디오 NP 시리즈 샤프트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나에게 맞는 유일한 클럽을 만들고 싶다. 그럼 한 번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저는 이미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 MC다 오기루였습니다. 절대!